어떻게 하려고요? 자, 일단 시너지부터 갑시다. 어플 시너지에서 유리함수. 저번에 받았는데 혹시 또 있으면 하세요. 유리함수는 없어요? 9번이요? 유리함수 9번. 그죠? 아, 풀기 전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선생님이 온 시간에 대해서 계속 체크해서 그 표에다가 적고 있거든요. 선생님 컴퓨터에다가. 근데 첫 주부터 형편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약속 안 지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가, 사유가 되게 말도 안 돼요. 그냥 미리 뭐 안 되는 사람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선생님 없을 때는 오면 무조건 선생님한테 왔다고 문자를 하세요. 어? 오면 온다, 가면 간다, 운전하는 거 힘듭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물을 봤어요. 저번주 토요일 날 프린트 준 거. 근데 어떤 사람은 2시간 안에도 많이 풀었고, 어떤 사람은 4시간인데도 그걸 못 풀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몰라서라고요? 그럴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어려웠어? 무진보단 쉬웠을 텐데? 아닙니까?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얘기했죠, 분명히. 이거 다 못 채우고, 시간 다 허비 못하면 늘릴 거라고. 이번 주 토요일에 통보합니다. 다음 주 시간 어떻게 되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더 추가해서 넣을 거예요, 시간을.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안 풀면 안 보냅니다. 얘기했어요, 나 분명히. 내가 일요일 날 출근한다고. 일요일 날은 내가 준 프린트만큼 그다 봤을 때 열심히 안 하면 집에 안 보낼 거예요. 자신 없으면 일찍 와. 경고입니다. 공부하자는 얘기잖아. 선생님 시간 써가면서 해주겠다는데 왜 안 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돈 더 달라고 했어? 4시간 써가면서 하는 거잖아 지금. 선생님 한 방이 뭐예요? 야, 되게 바쁜데? 9번 보죠. 유리함수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자기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어설프게 넘기지 말고. 9번 FX가 자 이렇게 돼 있죠. A의 X 플러스 1 분의 BX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의 정의역이랑 치역이 같대요. 정의역이랑 치역이 같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점근선이 같은 거죠. 점근선이 같은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정의역이랑 치역이 결정되면 점근선도 같이 결정된다 라고. 자, 우리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내가 저번에 만약에 얘들아 CX 플러스 D 분의 AX 플러스 D가 있어요. 이거 점근선 빨리 외우는 방법 기억나요? 일단 X는 뭐였지? 분모가 연근. 그죠? 분모 왜? 분모가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짤래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이해되죠? 어? 그래서 뭐예요? X는 마이너스 C분의 D. 당연히 C가 0이 아니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뭐였죠? 이거 기억하자고 했잖아요 선생님. 분명히 그쵸? 설명해줬어요 분명히. 모르겠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외우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점근선이야. 근데 정의역이랑 치역이 같다라는 건 점근선이 같다는 얘기니까 그냥 점근선이 같은 걸 풀면 돼요. 해볼까? 그럼 어떻게 돼 문제가? 자, 밑에 분모가 0이 안 돼야 되니까 x는 a분의 1이 점근선. 맞죠? 위에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y는 a분의 b. 이게 돼.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고요. 따라서 b가 뭐예요? 1이에요. 돼요? 아,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 그죠? 그럼 B가 마이너스 A분의 1.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럼 B는 구했나요? 근데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했단 말이야.
얘들아, 정근선의 교점이 뭐겠니? 이 둘의 교점이 뭐예요?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이 있다. 알죠? 아닙니까? 이거 어려워요. 됐죠? 근데 얘가 어디 위에 있다고요? y는 2x 플러스 3 위에 있대. 이렇게 집어넣고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a분의 2 더하기 3이 되죠. 얘 넘어가면 a분의 1이 3이 돼서 a가 3분의 1이 되죠. 이렇게 끝.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정근선.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문제를 풀면서도 개념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닙니다. 풀다 보면 개념이 익혀지기도 합니다. 하나씩 주워 들으세요. 생각보다 그게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다음 질문. 32번. 유리함수 맞죠? 네. 5페이지입니다. 32번. 자, 함수 y는 cx 플러스 d에 ax 플러스 b에 역함수를, 이거의 역함수를 fx라고 한대요. 그럼 얘가 뭐예요? 이렇게 되죠? cx 마이너스 a 분의 마이너스 dx 플러스 b인가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내가 왜 했지? 여기랑 여기 자리 바꿔 둘 다 마이너스 하거나, 얘는 둘이 자리 바꾸고 여기를 마이너스 하거나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외우면 좋죠. 자,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A, B, C, D에 대해서 A, C 더하기 D, B 더하기 A 더하기 B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이게 FX인데 다 Y는 FX는 점 마이너스 2, 1을 지난대요. 이렇게. 일단 둬볼게요. 나 자, FX, Y의 FX의 그래프는 두 직선 y는 x 플러스 4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뭐라고요? 대칭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돼. 이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자고요. 거꾸로. 오케이? 선생님 같으면 나를 쓸 거예요. 자, 이거와 이거의 대칭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원래 잘 들어. y는 x분의 k라는 녀석이 0,0에 대해서 대칭이고 y는 꿀마 x에 대해서 대칭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맞죠? 들어. 물으면 그 얘를 평행 이동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y는 x-p분의 k 플러스 Q로 평행이동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X축은 P만큼, Y축은 Q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맞죠? 그러면 대칭점도 P, Q에 대해서 대칭이고 Y-Q는 꿀마의 X-P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죠. 되었다. 했어요, 분명히 우리 이거. 좋아요? 그쵸? 그러면 이 점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라고 하면 이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이죠. 맞아요? 저기랑 PQ 넣으면 둘 다 0이니까. 됩니까? 문제 많이 풀어놓은 사람들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되는 거고, 안 푸는 사람들은 되게 생소한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 그때 수업할 때. 얘들아, 이게 나올 거야. 이게 먼저 나올 거야. 식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대칭하는 주직선이 먼저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뭐라 그랬죠? 교점을 구해. 라고 얘기했어요. 교점을 구하죠. 이렇게 되면 되죠? 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넘기면 2x가 마이너스 2니까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3인가요? 그래서 뭐요? 마이너스 1, 3 대칭인 유리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아, fx가 그럼 이거네. 난 이렇게 잘 모릅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쉽게 풀려요. 안 그러면 저기다 놓고 풀면 되게 어려워요.
미지수를 4개나 구해야 되는데 여기 미지수 뭐 하나?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요 이제. 자 얘가 어딜 지난다고요? 마이너스 2,1을 지난다고 F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요 그럼 밑에 마이너스 1분의 K 플러스 하면 돼 A이 되잖아 그럼 K가 얼마야? 2개죠 끝났네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3이에요 자 통분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다 2에다가 이렇게 될 것이고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5가 됩니다 이제 얘랑 비교하면 되겠네요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절대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안 돼 못 풀어 절대 까먹지 마세요 얘기했다 분명히 저 까먹으면 안 된다고 79번이요. 저번에 이것 때문에 누구의 딴 사람이었나? 저번에 이게 안 돼서 힘들었는데 또 안 됩니까? 79번 보죠. 자, 보세요. 봅시다. 자, 지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된 y는 x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는 y는 x분의 k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서 1사분면의 a에서 수직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점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삼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직각이게끔 직각이게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하나 만든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합니다. 됐나요? 이 넓이가 50이래요. 그럴 때 K가 얼마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넓이가 50이다. K가 얼마냐? 자, 어떻게 하자 그랬죠? 천천히 해요. 자, 여기다가 그냥 A를 넣을게요. 여기가 A예요. 여기가 뭐예요? A분의 1이죠. 그럼 여기가 뭐예요? a분의 k겠죠 괜찮아요? 좌표만 잘 잡으면 돼요 자 여기가 a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여기 뭐가 나와요? ak가 나오겠죠 여기다가 ak를 넣어야 a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응? 맞아요? 됐죠? 다 했네요 자, 6일이는 a분의 k 빼기 1이고요. 6일이는 a의 k 빼기 1이죠. 이렇게. 2분의 1, 밑변, 높이, 선생님, 더 이상 안 풀어도 되죠? 좌표만 잘 잡으시면 됩니다. 저 좌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면 또 물어보세요. 제발 물어보세요. 다음 질문. 82번이요. 저번 선생님이랑 교과서 할 때 저유 형이랑 유 형이랑 내가 해주지 않았어? 계속 헷갈리나요? 그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예, 사실기와 평균이에요 그 앞에서 배웠었던 걸 또 계속 써먹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 자 정근선이 1이네요 이렇게 정근선이 1이 있는데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근데 여기 점을 하나 잡았어요 아무 점이나 P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수선을 내린 데가 여기 Q 그 다음에 이거 정근선에 내린 수선 여기가 R 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곡선은 X-1분의 8이고 1사분면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런데 지분이 뭐냐면 PQ 더하기 P
PR에 최솟박스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보세요. 내가 또 여기다가 A라고 넣어요. 이렇게. 여기가 A,0인 거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죠. 괜찮아요? 자, 물어봅시다. PQ의 길이는 요 길이가 얘죠. PQ의 길이가 Y좌표니까 8이겠죠. 이렇게. 그럼 PR의 길이는 요 길이랑 같겠죠. 이렇게. 그럼 뭐예요? A-1. 근데 거기 A가 1사분면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X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A가 1부터 크다. 그럼 얘는 이게 되겠죠. A-1/8 더하기 A-1. 근데 A-1이 0보다 큰 상황이죠. 얘 때문에. 그럼 뭐 해요? 산수를 이해를 해줘. 선생님 더 안 하면 되죠? 자, 그래프 상에서 좌표를 잡아서 넓이 구하고 길이 구하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이런 문제가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풀 때라든지 2학년 때 가서 다른 문제를 해결할 때 꽤나 많이 나옵니다. 꽤나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 끝났어요? 유리함수? 12번. 다시 앞에? 12번 볼까요? 자, 함수 fx가 뭐냐면 여기는 x 플러스 c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ax 플러스 b 형태죠. 근데 이거의 정의역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을 b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a 차비를 했는데 배가 2밖에 없대요. 그리고 B차 A를 했는데 마이너스 3이 되죠. 이렇게.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A가 뭔가요? A에는 E가 있는데 B에는 E가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B가 Y와 Y는 E가 아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A는 X바이 X는 마이너스 3이 아니겠죠? 그래야 얘에서 얘를 뺄 때 2가 없으니까 2만 남을 거고요. 얘에서 얘를 뺄 때 3이 없으니까 3만 남아요. 3만 남죠. 괜찮아요? 집합 문제네요. 그럼 FX는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정근선이라고 했잖아요. X 플러스 3분의. 여기 뭔지 모르겠고요. 여기 결정이 되겠죠. 뭐 하나 더 줬을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니까 K 구하시면 되겠네. 괜찮죠? 또 몇 번? 57번. 페이지에 57가 있네. 자, 범위가 이렇게 된 범위네요. 이보다 크거나 한 번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요게 항상 성립한 대입니다.
항상 성립할 때 A의 최대값을 N, B의 최소값을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 N 플러스 N이 얼마냐? 라는 얘기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 안에 있는 요것도 함수, 요것도 함수, 요것도 함수를 결정하시면 돼요. 일단 요 함수를 먼저 끄집어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x-1분의 2x를 만들 거고요. 덜어내기 해볼까요? 자, 덜어내기 이렇게 될 거고요. 따라서 y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2부터 3까지. 2 이렇게 되고 1이고 그러면 좀 줄입시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그려줄 텐데 저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2일 때부터 2놈은 얼마예요? 4네요. 여기 2놈이면 여기 4.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3까지. 3까지? 3등은 얼마예요? 3이네요. 여기까지. 그 그래프가 여기서 요만큼만 그려집니다. 이렇게. 맞죠? 너무 작게 그렸나? 괜찮나요? 여기가 3이고요. 근데 모든 x의 상상 저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bx가 여기 위쪽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 되죠. 이렇게 얘가 y는 bx예요. 그럼 얘보다 크니까 괜찮잖아요. 그리고 ax는 이 밑으로 이렇게 잡으면 되죠. 아, 얘가 y인데 ax는 되겠다. 얘보다는 작으니까 이렇게. 작고 얘는 크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질문이 뭐예요? m의 최대값이니까 a의 최대값인데 a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여기 밑으로만 내려갈 수 있죠.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가 y는 mx 이렇게 되고 b의 최소값이니까 여기까지 아니 더 내려가면 여기까지만 갈 수 있죠. 이렇게 얘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더 크죠. 그래서 이게 y는 mx입니다. 요점 지나는 요점 지나는 거 구하면 되잖아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m은 1입니다. m은 2입니다. 직선과 유리함수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런 문제가 되게 좋은 문제예요. 요런 게 모의고사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사망형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사망형들이 푸는 문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질문. 풀고 나서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제발 부탁이니까. 끝났어요?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로 갑시다. 무리함수 질문. 정의역이 x와 x는 k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고요. 정의역이. 그죠? 공의역이 y와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인 함수. fx가.
잘 봐요. 이거잖아요? 얘가 이거잖아. 이거래. 그죠? 그러니까 얘 뭘 하겠다는 거야. 아, 그래프가 K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가 K,1이야. 근데 거기 잘 보면 정의역이 K보다 크거나 같고 공역도 Y보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프가 여기만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만 그려지면 돼. 누굴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돼? 근데 그거에, 이거의 역함수가,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대 값입니다. 이거 저번에 안, 비슷한 문제 안 풀었니? 62번 풀었군요. 어떻게 푼다고? 기억을 더듬어 보자. 얘네가 얼마나 기억을 하는지, 수학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그래프 안 그릴 거야? 이거 뭐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교점이면 얘 역함수를 구한다고? 아니, 안 구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일단 뭐야?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먼저 구하겠죠. 왜요? F랑 F 역함수의 교점은 선생님이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F랑 Y는 X의 교점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기억나십니까? 이제 좋아요. 그럼 그냥 난 지금 그래프 이거밖에 안 그리고 지금 그냥 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넘겼어요. X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의 X고 K제곱 플러스 1은 0이죠. 뭐 해요? 두 점에서 만났는데 판별식을 해야지. 그래서 D는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제곱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라고 풀 거예요. 해보죠. 그러면 4K제곱에다가 4K 플러스 1 빼기 4K제곱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다 라고 해서 사라지고 4K 마이너스 3이 0보다 커요. 따라서 K가 4분의 3보다 크면 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질문이 뭐야? K의 최대값인데 최소값을 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위에 문제랑 답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마지막 사람? 아, 아니네. 똑같은 거? 아닌가? 느낌이 그런 식이 똑같거든, 지금.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풀어주면 집에 가서 복습을 안 하는 거야. 똑같은 문제거든요. 62번이랑 63번이랑. 형태만 다르죠. 2차 함수를 시작했냐? 무리함수를 시작했냐? 볼래요? 역함수 한번 구해볼게요. y는 x-k의 제곱이 이거죠? 그러면 x-k의 제곱은 y-1이고 x-k는 맞는 것 같은데? 풀마의 루트 y-1이죠? 근데 x가 k보다 커 같으니까 여기 플러스죠? x는 루트 플러스 k이고 요거를 y로 바꾸면 x로 바꾸면 이거죠. 62번이랑 똑같죠? 그럼 어떻게 풀 거냐? 네? 어떻게 푸시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k가 어딘지 몰라. 그냥 y는 1이래. 그럼 여기다 1을 잡아요. 여기 어딘가에 k가 있겠지. 여기다가 이렇게 y는 x를 풀었어요.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k가 4분의 3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k
K가 4분의 3일 때는, 여기가 지금 1이야. K가 4분의 3일 때는, 여기서 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접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맞아? 여기가 4분의 3일 때야. 옆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점이 두 개 만나죠. 어디까지? 이럴 때까지. 그래서 K는 답이 똑같을걸요? 62번 답 4번, 63번 답 2번.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고요? 내가 그때 물어봤잖아. 이건 그래프로 푸는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위에 거 어떻게 풀었어? 결국엔 이 그래프 그랬어요. 이 그래프. 어떻게? K를 잘라서. 응? 저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 우리 저번 시간에.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x잖아. 루트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x 마이너스 k를 그려서 얘를 잘랐다고. 이렇게 잘랐다고. 같은 얘기.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구하는 건 맞아. 접하는 점 찾아야 되니까, 접하는 점 찾아야 돼. 이게 왜 답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쪽 게 없는데, 제곱을 하면서 이쪽 게 생긴다 그랬지, 내가.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두 점이잖아. 근데 원래 이쪽이 한 점인데. 조심하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내가 이거 두 번 풀었다고 우리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했다. 또 다음에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저런 비슷한 문제. 유리함수부터 앞에서 봤었던 형식이랑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죠? 365원. 자, fx가 이겁니다. fx가 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뭐 덜어내기를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아니, 여기가 마이너스겠구나. 덜어내기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덜어내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f1의 x가 fx고 f의 n 플러스 1의 x라는 녀석이 f에다가 n번 합성한 거를 또 합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번 합성한 걸 한 번 더 합성하자.
이런 형태로. 근데 1000번에서 문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해봐요. 이런 건 겁먹지 말고. 합성은 쫄지 말고.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F에 2에 X를 하려고 해. 그럼 F에다가 FX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쫄지 말고. 그럼 F에다가 요걸 집어넣는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 잘 못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X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X자리에다가 얘를 이렇게 집어넣으라고요. 됐어요? 따라왔습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X 플러스 1 곱하세요. X에 X 플러스 1에 X 이렇게 되죠. 네? 분모 분자를 X 플러스 1 곱한 거야. 여기 계산하면 되죠. 2X 플러스 1분의 X 이렇게 쓰세요. 써요. 그냥 둬요. 이렇게 됐지? 한 번 더. 이번에는 F에다가 F2X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파란대로 한 거예요, 지금. 그럼 F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이걸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파란대로 넣잖아요, 어떻게. EX 플러스 1분의 X 더하기 1분의 EX 더하기 1분의 X 이렇게 되죠. 또 X에다 저걸 집어넣는 거야. 분모 문제는 EX 플러스 1 또 곱해요. EX 플러스 1 분의 X. 감이 왔어? 안 왔어? 하나 더 해? 이렇게 하면 F의 NX라는 녀석이 NX 플러스 1분의 X가 돼요. 이렇게. 그럼 F의 1000인가요? 1000이니? 1000X면 1000x 플러스 1분의 x가 되죠. 그거 내가 1넣으면 얼마야? 답 찾았지?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수열을 배우면 저 중간 단계도 한 번에 할 수 있긴 한데 뭐 그건 좀 더 있다 합시다. 쫄지 말고 해보는 거죠. 하다 보면 뭔가 규칙이 나올 거다. 다음 질문. 실수 K에 대해서 Y는 절대값이 있네요. 자, 우리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배웠어요. 배웠는데 안 써먹고 자꾸 쫄고 있죠. Y는 K에 대해서 교점에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할 때 0일 때부터 그래프만 그리면 되네요. 그럼 이렇게 잘랐을 때 교점이 몇 개인지만 세면 되잖아요. 이건 전형적인 그래프 문제. 그럼 맨 처음에 1단계. 일단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2의 그래프를 먼저 그립시다. 어렵지 않아요? 안 해서 그렇지? 3에 x 플러스 1 만들고, 3 나오니까 마이너스 5가 문제. 그럼 얘는 이거네? x 플러스 1 마이너스 5. 저걸 먼저 그려야 돼. 크게 그려야 돼. 그래야 계산을. 아니지. 3이지. 그 밑에다 그래야 돼.
어떻게 되냐면 0이면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되고요. 3분의 1을 주나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게 3분의 1.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금. 맞죠? 이렇게 돼요. 여기도 이제 이렇게 그려주는데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그냥 두시고요. 그럼 절대값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게 위로 올라가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는 원래 그냥 두시고요. 이렇게. 기억 안 나?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절대값 fx하면 뭐 했니? 밑에 있는 거 위로 올렸잖아. 밑에는 얘밖에 없으니까 위로 올리면 돼. 자, 끝났어요. 자, f0구에 때 f0. f0부터 갈 거지? 0일 때 교점 몇 개? 이게 y는 0. 몇 개? 하나. 그래서 f0은 1. 그 다음에 f1은 2개. f2도 2개. F1 2개. F2 2개. 질문, F3 몇 개? 2개. 1개. 정면선이잖아. 여기밖에 안 만나. 하나. 그 다음, 다시 올라가면. 그치? F4, F5, F6, F7 전부 2개.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의 그래프. 못 그리면 이 문제 못 풉니다. 2학년에 올라간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1학년에 올라가면 이거 진짜 많이 해요. 함수의 그래프를 가져다가 절대값 포함하고 그래프 그리는 거.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 내신 구쟁이가 여기 파트가 왜 어려운 것 같니? 느낌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본 문제를 많이 풀어서 뭔가를 내가 익히고 나서 이걸 풀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태가 안 된다라는 거 한 가지와, 그리고 얘가 문제 어려운데 얘가 문제를 어렵게 낸 이유가 있어요. 뭘 것 같아? 내신에서 얘가 문제가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문제집 이렇게 만든 거야. 거 위에 타이틀 보면 실전 문제 체계화 위한 심화 유형이라고 써있잖아. 스텝2에. 그죠? 예, 이 정도의 문제가 내신에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유리함수 왜 쉽다고 깔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절대 깔으면 안 돼.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다음. 377번. 자, 유리함수인데 fx가 x 플러스 b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a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a가 0보다 클 때 x가 마이너스 b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무슨 얘기니 얘들아? 이게 뭔 얘기니? 에다가 부인 자신을 합성한 그것도 필요 없어. 얘들아, 이게 뭔 얘기야? G가 F에 같은 얘기 아닙니까? 설마 까먹고 있는 건 아니겠지? 즉 F의 역함수가 본인 자기 자신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끝났네? F 역함수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리 바꾸고 구호 바뀐다고 그랬죠?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A 따라서 B가 2네요. 응? 맞지? 좋아. 다음.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Y는 FX의 그래프 위에서 A에서 y는 fx의 그래프의 두 정근선에 내리는 수선의 발을 b라고 치라고 한다면 abc의 넓이가 항상 5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까 구했거든?
아까 구했다고. A가 양수야. A가 양수래.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냥 한번 해봐. 그냥 대충 그리셔도 돼요. 그새. 뭐 덜어내기를 했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얼마를 계산해서 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식을 쓰고 하는 게 낫겠네. 자, f(x)는 그럼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x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x 플러스 2 분의 난 정근선만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하고 여기 a 더하기 4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x 플러스 2 분의 a 더하기 4 하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위에가 양수네. 또 거기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정근선 마이너스 1 정근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양수예요. 0 넣으면 뭐 b분의 a가 나오겠죠. 근데 b가 2니까 양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합시다. 됐어요? 아무 정의나 잡으라니까? 전혀 상관없잖아. 아무 정의나 잡아도 된다며. 거기 아무 정의나 해보자. 여기를 여기 A 썼으니까 여기를 쓰자. 여기가 A야. 여기 A. K 콤마 K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4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래? 자, 각각의 정근선에 대해 수선의 발을 B랑 C라고 한대잖아.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내려버려. 이렇게 여기다 여기가 B. 우리가 이렇게 내려버려. 여기 C 이렇게. 이거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 자, 이 넓이가 얼마래? 이 넓이가 5래. 5래. 자, 간단해요. 이 길이가 얼마야? K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잖아. AC의 길이는 K 플러스 2에서 맞아요? 여기는요 얘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이거지. AB의 길이는 K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2분의 1에 K 플러스 2 K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4를 하면 2분의 A 플러스 4가 나오고 얘가 5래잖아요. 그래서 얘가 10. 6이네. 끝.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외우고 갈 거. 잘 봐. 잘 봐. 얘들아. 여기를 잘 봐. 얘가 있어. 그래서 여기에 얘가 식이 뭐야? 이거잖아. y는 유리함수가 y는 x 마이너스 p 분의 k의 플러스 q 형태일 거 아니야? 그치? 잘 봐. 중요한 얘기야. 내가 여기다가 a를 하나 잡았어. 아까 했던 거고 지금도 한 거야. 두 가지를 다 정의할 거야. 내가 만약에 a 콤마 이게 a 마이너스 p 분의 k 플러스 2의 좌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아까 저것처럼 정근선에다가 이렇게 선을 내려. 여기다 여기가 b라고 해. 여기다가도 이렇게 정근선에 선을 내려. 여기가 c라고 해. 이렇게. 됐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길이 구하면 AC의 길이는 얼마야? 여기서 얘를 뺀 거니까 A-P야. 근데 절대값 하자. 뭐가 더 긴지 몰라.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하면 얘에서 얘를 뺀 거니까 A-P분의 K 여기도 절대값 하자. K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반대편으로도 가능한 거야. 그럼 1번
AC 더하기 AB의 최소값은 얘네 둘을 뭘 하면 돼? 산수 기하를 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둘 다 양수라고 했을 때 보통 양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거든 얘가 A 빼기 P 더하기 A 빼기 P 분의 K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얘가 산수 기하를 하면 2루트 A 빼기 P A 빼기 P 분의 K라서 보통 절대값이겠지 K가 양수일 테니까 두 번째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에 ABC니까 A-P의 절대값 A-P의 K의 절대값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얘가 2분의 K의 절대값 이렇게 나와 두 가지를 이렇게 해도 돼 외워버리면 이 과정을 안 해도 되잖아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상황이냐면 선생님이 처음부터 이걸 알려줄 수가 있긴 하거든 근데 문제를 풀고 나서 이게 정리를 하면 아 내가 그래서 저렇게 풀었던 거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되게 잘 외워가지고 여기도 봐봐 2분의 A 플러스 여기서 만약에 식이 나왔잖아 그치? 그럼 2분의 A 플러스 4로 바로 갈 수 있잖아 이 과정 필요 없이 속을 외워버리면 이해했죠?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은 써먹기 편할 거야.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이게 뭔 얘기인가 할 거고. 잘 정리를 해놓으시던가 잘 써먹어 보세요.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이어서 질문 받을게. 381번 보면 자 그림과 같이 y는 x분의 4가 있는데 x가 이보다 크죠? 이쪽에서 결국에 ab에 대해서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5a 곱하기 5b가 16을 만족시킬 때 ab의 길이가 얼마냐 라는 거 그죠? 이게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조금만 더 안쪽으로 갈까요? 그림 그리기가 편하게 이렇게 지나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이게 너무 들어갔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래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자,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될 때, OA의 길이에다가, OB의 길이를 곱하면, 16이래.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얘네들은 대칭이죠. 왜냐면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직각일 거고, 길이가 같을 거거든요. 그럼, 6일이랑 6일이 같아요. 맞죠? YX의 대칭이니까. 따라서, OA의 길이도, OB의 길이도 전부 4입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여기가, a, a분의 1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가 a분의 1, a죠. y는 x축 대칭이 되니까 자리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oa의 길이를 한번 그려볼까요? oa의 길이 제곱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이거죠. a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 얼마야? 11이죠. 이렇게. 돼요? 오케이? 맞잖아. 5a 좌표니까. 근데 a, b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자. 일단 이렇게.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만 뭐 어차피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씌우자. 루트 이렇게 얘에서 얘 빼고 A 빼기 A분의 1의 제곱하고 A분의 1 빼기 A의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맞지요? 그럼 얘가 절대값 A- A분의 1 하고 루트 2가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A가 더 A분의 1보다 큰 쪽을 잡은 거죠, 선생님? 맞아요? 아니야, A분의 1 더 크게 잡은 거야.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서 A 빼기 A분의 1의 제곱을 구할 겁니다. 그럼 얘가 뭐냐면 A제곱에 뭐야? 그냥 제곱이니까 어차피 벗겨지잖아. 이거죠?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 맞죠? 끝났네요. 얼마예요? 그죠? 그럼 얘 얼마예요? 이렇게 됐죠. 어? 뭐야? 내 계산은 잘못했어? 왜 답이 없어? 4. 아, 여기가 4네. 4네요. 그러면 여기도 16이죠?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다 쓰고, 그럼 여기다 다 쓰고, 다시. 여기까지는 맞아요? 4네. 뭐란 거야? 절대값 a-a4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a 제곱에다가 더하기 a 제곱분의 16 하고 아 빼기 8인 게 8이네요. 맞죠? 근데 저게 16이니까 얘가 8이네요. 그럼 얘가 2루트 2니까 4네. 됐나요? 큰일 날 뻔했네. 왜 2분의 1 적고 한 거야? 다음 질문. 설마 곱셈공식을 까먹은 건 아니지? 질문할 염두가 안 나는 거야? 언제 물어보려고 그래? 없어요? 진짜 끝났어? 땡? 풀 만큼 질문?
이거의 두 부분집합 AB가 요걸 만들 겁니다. 요거를 만족할 때 순서상 요거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푸는 거냐면, 물론 상황은 이렇게 안 푸는데, 이렇게 푸면 됩니다. 상황일 때도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죠. 벤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안에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안에 A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1한테 어디 들어갈지 고르라고 하는 거죠. 야, 너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여기 들어갈래? 그러면 1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2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3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죠. 다 곱하는 거예요. 10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그래서, 예. 저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 들어갈 수 있는 가짓수를 센다는 얘기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답. 463번. 463번. 자, 세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고요. 둘레의 길이가 23일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세변의 길이를 ABC라고 했는데,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 지금 뭐, 그냥 그림으로, 상황으로 봐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3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세 개가 전부 자연수여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C가 제일 길잖아요. 그럼 A 더하기 B는 C보다 커야 됩니다. 요게 포인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만 놔두고 23-C를 넘어 이런 식으로 얘가 C보다 커야 되죠. 맞아요? 그러면 C는 이게 지금 이게 2C가 23보다 작으니까 따라서 C가 11.5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1번 C가 11입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가 뭐냐면 16입니다. 됐? 대신에 B가 더 길어야 되잖아.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B가 C보다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면 1하고 11 가능하죠? 2하고 10 이렇게 갑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6하고 6까지 6개 됐죠? 두 번째 C가 이번에 12에 그러면 A 더하기 B가 13입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C가 제일 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10주고 여기 3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4, 9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4개 세 번째 C가 9에요. 그럼 A 더하기 B가 얼마? 14죠. 여기 9밖에 안 나는 5하고 9 6하고 8 7하고 7 이거 3개밖에 안 나. 됐죠? 네 번째 C가 8이에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냐? 15인가요? 이렇게 되죠. 이거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C가 9에, 아 C가 7이에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이거거든요? 안 되죠? 없어요. 더하시면 여기 여섯 개 여기 네 개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되셨나요? 네, 두 변의 길이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가 제일 긴 것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 확인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삼각형이기 때문에. 다음. 다 못 풀었어? 시간을 확인하면서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아, 스텝 튀었구나 방금. 아닌가? 그러네. 스텝 2는 아직 선생님 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했네. 나는 끝까지 없는데. 자, 지금부터는 그냥 숙제하셔도 돼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숙제하고 숙제는 다 풀어보세요.